예, 반갑습니다. 마칠 때는 좀 있어요. 좀 작게 오실 줄 알았지만, 예, 이제 끝까지 이렇게, 예, 많이 이렇게 동참해주셔가지고, 예, 12번 강의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게 되어서,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죠? 예, 이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지금 한 12번에 걸쳐가지고, 예, 예, 우리 초기 불교를,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해보니까 간단하죠, 그죠? 예, 우리는 사실은 불교는 쉬워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불교가 그동안 너무 이제 우리한테 한문에 갇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너무 어렵게, 예, 접근이 됐던,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사실 이게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신조로, 그죠? 또 기본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죠? 불교란 무엇인가? 이 주제, 이 의문, 이 질문을 평생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화두 때문에, 그죠? 대불련 부산에서, 그죠? 예. 1년 6개월 열심히 교합장하고, 아무래도 그때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뭐, 출가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죠? 그 화두 때문에 사실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은, 예, 누구 말 맞다는, 죽으라고 열심히 선방을 다니면서 남들을 정진을 하고 화두를 열심히 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나쁜 말로 하면 온갖 용을 다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화두를 통해서 어떤 제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은 제가 인도를 안 갔겠죠, 그죠? 결국은, 이 화두를 통해서 저희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면 되는 길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는 상식입니다. 우리 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 우리 그죠? 성도 과정도 사실은 부처님의, 그죠? 그 성도 과정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죠? 기존에 있던, 그죠? 우따가라마 부따 하는 그런 거죠. 높은 삼매 경지까지도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처님이 추구하셨던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죠. 그죠?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버려야 됩니다. 저는 부처님, 그죠? 이 성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이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도, 아니라고 판단도 못할 뿐더러, 아니라고 판단해도 못 버립니다. 왜? 불끈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 세속적인 이익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두 경지까지 다 버리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6년 동안, 그죠? 그때 당시에 있던 최고의 고행, 최고의 난행 고행을 전부 다 체험해서, 그죠? 바로 숨이 먹기 직전까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자신을 반조해보겠죠, 그죠? 이거로 내가 꼴딱 숨 넘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다음 생 뭐 이래 하지만은, 그죠? 근데 금생의 이 조건으로서는 숨이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 순간에는 반조를 해보셨겠죠? 자, 내 문제가 해결되었냐? 부처님의 결론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결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또 버렸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고행을 하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이제, 오늘도 자꾸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가는데, 그죠? 그 경에 보면, 그죠? 벌써 천신들이 와서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최고 경지인, 물론 그 이전에는 그 아라한이란 말이 불교의 최고 경지인 뜻으로는 안 썼겠지만은, 최고 존경받을 사람을 인도에서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인도에서, 그죠? 그 베다 제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미 그죠? 그 제사학 그 교재를 브라마나라고 합니다. 브라마나 문헌에 보면은, 그죠? 최고 존경받을 사람을 불교 이전에 이미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최고 존경, 공명받아 마땅한 사람, 최고 어떤가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들이나 그때 고행자들이 부처님을, 그죠? 아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왜냐면 엄청난 난행 고행을 하신 걸 보고. 근데 부처님이 스스로 아라한이 됐습니까? 당신 판단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버리고 내가 이제 그런, 내가 원하는 어떤, 그죠? 새로운 경지를, 그죠?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거?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우유죽을 드셨죠? 수자따가 공양한, 그죠? 그렇게 그 옆에 있던 고행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타락자라고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 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의 길이, 그죠? 당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음식까지 드셨습니다. 맛있는, 그죠? 영양가 듬뿍 있는, 그죠? 우유주까지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죠? 부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죠? 타락자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욕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걸 버리고, 당신의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셔갖고, 사선, 초선, 인선, 삼선, 사선을, 그죠? 체험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그죠?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부처님이, 그죠? 추구하신 최고의 경지, 깨달은 경지, 그걸 불교에서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번뇌가 다 한 그 경지를 체득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불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 격주로 많이 갔는데, 우리는, 그죠? 내가 부처님 제자라면은, 내가 불교 신자라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투철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이 의문을 우리는, 그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죠? 내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혹은, 그죠? 우리 한국적으로 승부를 할 때까지, 불교란 무엇인가? 이 의문은 저는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두에 대한 의문 때문에 출가를 했지만, 그것이 저희, 그죠? 궁극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7년 동안 청자백으로 하다가, 문득, 그죠? 참, 이런 문득입니다. 딱 생된 게. 결국은 돌아가야 될 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나는 부처님 제자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비국에 받은 부처님의 출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그죠? 부처님은 뭘 가르치는가 하는, 뭘 가르치시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고, 그래 안 보이지만 지금도 그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죠? 맨날 들뜨갖고, 그죠? 막 뜨드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래도, 밖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또 노력이죠. 근데 끝날 때 준비해야죠. 지금 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좋게 해갖고 지금, 이 꽃 얼마나 멋집니까? 멋집니까? 와, 근데 꽃 멋있다니까. 와, 우리 원장선생님, 스님도 그런 걸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참, 그죠? 입만 살아갖고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예? 뭐, 됐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이런 아름다운 멋진 거 압니다. 예, 그렇어요.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회향하는 날이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 불자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관심은 뭡니까? 불교란 무엇인가?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 이 장류는 그죠? 우리 장류 스님께서 한국의 불교를 최초로 전한 곳입니다.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가집니다. AD 뭐 짜지만 62년경 그죠? 지금부터 한 2000년경 전에 그죠? 한국 불교 한국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그죠? 불교가 전래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김해 그죠? 가락국 그죠? 우리가 그죠? 그 김해 가락국 우리가 뭐 전설이라니까 막 전설을 합시다. 에? 가락국 그 전설을 인정한다면 그죠? 그러면 허황옥, 그죠? 그 공주가 와서, 그죠?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을 인정한다면,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가, 특히 김해 허씨는 뭡니까? 허황옥, 그죠? 할머니의, 그죠?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동성동문이고, 지금도 같이 결혼 안 한다 그러대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그죠? 전설이 아니고,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죠? 그때, 뭡니까? 그 허황옥 오빠가 되는, 그죠? 장류스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불교를 전했습니다. 자, 그때는 대승불교가 아직 제대로 일어나기 전입니다. 물론 인도로 보면 뭐 태동할 때지만은, 그죠? 그러면 그때 장류스님께서 전하신 불교가 뭐냐 하면은, 그건 저는 초기 불교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입니까? 이때 또 속말이 나옵니다. 오해 마음입니다. 오해는 누굽니까? 마이크 들은 사람은 마이크는 안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그죠? 그 장류 스님께서, 그죠? 한국으로 최초로 불교를 전래시키신 그곳을 기념하여 지금 장류라고 이름했고, 지금 뭡니까? 장류가, 이, 그죠? 이 뭡니까? 이 한반도에서, 그죠? 이 뭡니까? 동남쪽입니까? 이거 서남쪽입니까? 동남쪽이죠? 그죠? 동남쪽에서 지금, 그죠? 활활, 그죠? 불타오르고 있는, 그죠? 한국의 동남부의 중심이잖아요, 장류가. 맞죠?
지금 이제 앞에 보십시오. 4년 전에 제가 우리 원장님 처음 올 때 안지로 그 허브를 반했거든요. 저 앞이 허브를 반했는데 지금 한 3, 4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멋있는 집들이 들어서고, 그죠? 그 터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 보리온터가. 예? 저는 뭐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좀 이런 곳에 우리가 또 이제 그죠? 그 이렇게 초기 불교, 그죠? 그 불교 입문이라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걸 개설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지금 등록하신 분은 61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50명 남짓 한 분들께서 그죠? 그 오시잖아요. 지금 한국에 어디 서울 가도 있잖아요. 50명 정도가 있잖아요. 60분이 등록을 해서 그 강좌가 개설되는 데가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은 거의 점점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세상 풍토가 그죠?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일을 하는 그게 아니지만은 그죠? 더군다나 이 그죠? 이 그 장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여는 그죠? 우리 그 불교 그죠? 그 공부하는 그 처음 개설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죠? 12번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성황리에 회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의 저는 큰 그냥 이 지역이 가지는 그죠? 이 장류라는 이 지역이 가지는 불교와의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인연 때문에 그죠? 그 인연으로 이렇게 그죠? 함께 모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자꾸 좀 이야기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죠? 저희 그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도 나가야지 그죠? 예, 또 간단하게 딱 2분만 딱 그죠? 정리하고 왜냐면 반복학습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그죠? 그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반복학습 안 하고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12년 동안 한국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불교 공부합니다. 자, 불교란 무엇인가? 이러면 우린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럼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항상 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합니다. 역사를 아는 이 시대에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빼버리면은 불교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라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또 불교 가운데서 최초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분. 됐죠, 그죠? 부처님은 각자고 깨달은 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 깨달았다면 뭐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뭐 도가 뭔데 뭐 기문둔가봐 하는 거 하늘 부욱 날라댕기고 뭐.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불교하면 그죠? 스님들이 절에 가서 도 닦는 게 왜 도 닦으면 뭐 기문둔가면 하늘 휙 날라댕기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자, 또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톡 튀어나와야죠. 그렇죠. 진리고 불교에서는 그걸 사승계를 합니다. 사승계를 합니다. 그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불교에서는 그거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합니다. 부처님은 뭐를 깨달으셨냐? 한 석자로 줄이면 사승제 됐죠. 그죠? 부처님은 사승제를 깨달으셨습니다. 불교 신자 한국에죠. 예를 들어서 막 한 천만 명이라 합시다. 천만 명 중에서 부처님께서 뭐를 깨달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요 세 마디를 대답을 못합니다. 모르겠는데 95%는 부처님은 뭐를 깨달으시는가 하면 얼마도 말합니다. 안 그러면 막 해석하고 그죠? 뭐 제일 틀렸습니까? 저는 교화부장 출신입니다. 30몇 년 전에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누구 탓합니까? 그죠? 근데 제 말이 맞죠? 부처님 뭐를 깨닫는가 하면 옆에 불교 신자라는 분들한테 제 이야기도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부처님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부처님 깨달은 분이 나는데 부처님 뭐를 깨달았어요? 이러면 전부 다 못합니다. 95%는 다 못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있잖아요. 제대로 그죠? 그 해야 그게 바로 전법입니다. 그렇죠? 전법 우리는 법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제 기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승제를 깨달았습니다. 사승제. 요 세대잖아요. 사승제. 됐죠? 부처님은 뭐 깨달았느냐? 사승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자, 어떤 것이,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이라고 합니다. 담마. 그렇죠? 중국에서 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 법은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법이란 뭐냐? 그분을 가르치면 뭐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그죠? 한국의 여자 천만 명 불자들 중에 99%는 대답 못 합니다. 됐죠? 저 거짓말 아닙니다. 교화부장 출신. 그죠? 거짓말 아닙니다. 저도 하도 헛소리도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그분은 뭐를 가르치시냐? 한마디로 법을 가르치는 법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론과 실천으로, 그분의 가르침은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론을 교학이라고 하고, 실천을 수행이라 합니다. 그분은 교학과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교학의 주제냐?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는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로 정리되고,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과 우리는 막 그 삼학, 요렇게 삼학까지 넣읍시다. 왜냐하면 삼학은 후대 모든 불교에서도 적용되고 초기 불교에서도 삼학은 너무나 많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 교학의 주제는 온처, 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법과 삼학. 물론 더 넣으면 여기 해놨다시피 그죠? 우리 그 실천 가운데서 우리 사무량심, 이것도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량심, 그다음에 지관, 그러니까 사마터 윗바사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은 37 보리분법과 개정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법, 그분의 가르침을 법이란다.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교학과 수행. 교학의 주제가 뭐냐? 온처, 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가 뭐냐? 37 보리분법과 개정의 삼학.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살펴보고, 불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불교의 목적이 없습니까? 아,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로 보면, 그걸 우리 열반을 실현합니다. 자, 열반과 깨달음은 100% 동의입니다. 됐죠? 자, 지혜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죠? 우리 그 목표, 실현해야 될 우리 목표의, 이제 목적의 입장에서는 열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반의 실현은 초기 불교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 됐죠? 더 구경열반입니다. 반야신경 죽으러 외워놓고 여기 오시기 전까지 사실 반야신경의 목적이 더 구경열반인가 모르는 분들이 많은 사람 다 몰랐죠? 솔직히 말, 솔직히 여기서 그죠? 아, 근데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교화부장 출신. 그죠? 예. 그래서 반야신경의 목적도 뭡니까? 더 구경열반입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을 공의 체득이라 하는 분은 그건 틀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반야신경은 공의 체득을 강조합니다. 근데 공은 왜 체득해야 됩니까? 공을 체득해서 뭐를 하자는 겁니까? 열반을 실현하자는 것이 반야신경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죠? 반야신경 1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야식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한국에서 금강경 빼고 나면 팍 넘어지죠. 우리 뭐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뭐 설문 해놨는데 보니까 금강경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한 두 분인가 있었어요. 초기 불교 하러 오시갔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한국에는 이제 저는 금강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역회까지 제가 그죠?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금강경 역회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제가 또 너무나 그죠? 좋아했고 감명을 받은 경전이기 때문에 더 붙어있잖아요.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금강경의 목적은 뭡니까? 금강경은 보살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보살행의 목적이 뭡니까? 보살은 왜 보살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금강경 제3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승 정종분이라 하죠. 그죠? 대승의 근본, 종치를 밝히는 품이 금강경 제3품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 이거 아시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금강경 제3품의 이름이 대승 정종이잖아요. 그죠? 정종은 바른 정자의 마루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치를 밝히는 품입니다. 금강경의 그런 게 핵심, 근본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자, 보살은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왜 보살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그죠? 일체 중생,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일체 중생이 뭡니까?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구류중생입니다. 그렇죠? 일체 중생에 대한 아홉 가지 설명입니다. 자, 이런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나오죠? 내가 일체 중생을 전부 뭡니까?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보살의 기본 원인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금강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근본 종치입니다. 됐죠? 지인의 말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밝히고 있는 보살의 목적은 뭡니까? 내 이웃을, 일체 중생을 전부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거. 구경열반입니다. 그죠? 아, 무예열반입니다. 여기서 무예열반, 구경열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반려신경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죠? 그런 보살이,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보살행의 목적은 뭡니까? 일체 중생을 전부 무예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것. 그게 보살의 기본 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자, 이렇게 뭡니까? 모든 불교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그 궁극적 목적인 열반의 실현을 근본으로 합니다. 우리 유식학 있잖아요. 유식의 목적이 뭡니까? 유식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열반을, 그죠? 무주체 열반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대승불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유식 20송 30송도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이제 대승이든 초기 불교든 아비달마든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으로 모든 불교에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됐죠? 불교의 목적이 그죠? 신의 종이 되는 것. 이래 하면 뭡니까? 그게 불교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그죠? 예, 어디, 딴 데로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그게 이제 초기 불교든, 대승 불교든, 아비달마든, 전부 다 열반의 실현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 그죠? 요렇게 했습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온처계제연으로 쫙 존재를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라는 것을, 그렇죠. 나라는 것을 오원으로, 색수쌍행식으로, 세상이라는 것을 안입이설신의 색상향미촉법으로 쫙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화가 보입니다. 됐죠? 이걸 불교에서 삼특상, 세 가지 특별한 모습이라 합니다. 삼특상이 보입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화가 보입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염오가 뭐라 했습니까? 왜? 됐죠? 그죠? 구토. 그죠? 눈들이. 우리 원장스님은 눈들이라고 옮깁니다. 눈들이 아시죠? 왜?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넌드리를 치게 되고, 염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탐욕이 빛바랜 유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탈에 따른 구경 해탈제가 생긴다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섯 단계로 초기 불교에서는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해체해서 보기. 둘째는 뭡니까? 무상고 무화. 세 번째는 염호. 네 번째는 유혹. 다섯 번째는 해탈. 여섯 번째는 구경 해탈제.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고 초기 불교에서 명쾌하게죠. 상도 니까만 해도 400군데 이상에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포같이 들리죠. 저도 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지자랑이 아니고 그죠? 그게 우리 현실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불교란 무엇인가 했잖아요.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부처님께서는 했잖아요. 불교란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불교의 목적까지, 목적인 열반의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정확하게 했잖아요. 명쾌하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이때까지 그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참, 저도 불가사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무도 이야기하고 나무함이 탐구를 하고 끝내보면 되는데 큰 스님들이 그죠 젊었을 때 그죠 수행하시면 참 좋았어요. 그때는 나무함이 탐구를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불교 최고다 큰 스님 최고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죠 저처럼 또 이렇게 말로 언어로서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죠 그 햇말 또 하고 또 햇말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체계 근제연 삼칠 보리 온체계건 제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가운데, 칠각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 보셨다시피, 그죠? 이런 7가지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가운데서 사실 처음 두 가지가 제일 기본이고 토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처음이 사념처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죠? 마음 챙김이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마음 챙김에 대해서 먼저 그죠? 마음 챙김의 대상을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을 가지고요.
이렇게 정리해서 그랬고요. 자,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9월 달에 좀 그 우리 원장 선생님하고 좀 의논해서 그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에서 그 들숨 날숨을 마음 챙기는 공부를 가지고 또 그죠 한 번 그죠 한 다섯 번 정도 강좌를 개설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그 거의 그 모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또 회장단 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죠 정확한 날짜까지 정해서 그 되면은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주소가 있으니까 그죠 그 메일을 발송하든지 안 그러면 그죠 그 편지를 발송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죠. 그때 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마음 챙김이 불교 수행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이 난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예와 확신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37 보리금고 가운데서도 마음 챙김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마음 챙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맞죠? 참불가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제 참불가 이름 바뀌었어요. 둥근 얼굴 똥 안 밟고 미쳐나면 거의 완전 옛날 부각자리입니다. 저 같은. 그죠? 자,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 불교는 정진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정진해야 되죠. 무엇이 정진입니까? 한국에서 정진은 100% 뭐라 했습니까? 석자입니다. 석자. 사투리로. 무대포. 무대포는 한국말입니까? 일본말이란 말이 있기도 하고. 근데 경상도 사투리죠 어쨌든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절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무대뽀 정진하고 무대뽀는 한국에서는 100% 동의입니다. 맞죠? 정진은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입니다. 그죠? 용맹진 일주일 용맹진은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입니다. 삼천배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무대 그래서 무대뽀라는 말도 경상도에서 나온 말 맞죠? 경상도 사투리죠 이게. 맞습니다. 저는 전라도 쪽에 사는데 전라도 쪽에는 무대뽀라는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대뽀를 밀어붙이는 게 정진입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반도라면 정진을 데피니션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죠. 이 중요한 것이니까 초기 기억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도체에서죠. 수백 군데에서 정진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정거리 합니다. 네 가지 다른 노력. 자, 우리 정진 나오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선법, 불선법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진은 뭐냐?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뭐랍니까? 사정거리 합니다. 왜 네 가지가 됩니까? 불선법이 두 가지, 선법이 두 가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일어난 불선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선법이고 불선법입니까? 정의는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선법이고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불선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열반은 불교의 목적이죠?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 혹은 현상, 심리현상은 당연히 선법이 되겠죠. 자, 열반의, 불교의 목적인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불선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정진은 당연히 뭡니까? 불교의 목적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정진이기 때문이죠. 자, 그걸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명쾌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좀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럼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없애고 모르는데 어떻게 정장시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선법은 십불선법으로 부처님께서 초경에서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정의하고 계시고 선법은 뭡니까? 십선법과 37보리금법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십선법과 37보리금법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십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두 가지 토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마음 챙김, 하나는 이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한 바른 노력, 바른 정진. 됐죠?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전부 37 보리금법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 무엇인가를 특히 삼매를 신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뭡니까? 성취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뭡니까? 열이 정진, 마음, 검정이라는 거죠. 그 사유의적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능력 없는 사람이
깨달음을 문득 얻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깨달음 열반을 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됐죠?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그 능력은 바로 힘과 연결이 됩니다. 능력과 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열반을 신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능력과 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 정진, 염정해. 자, 믿음, 그죠? 정진,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챙김, 삼매, 그 다음에 뭡니까? 통찰지, 지혜. 됐죠, 그죠?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개발해야 당연히 뭡니까? 그 사람이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또 부처님께서는 힘이라 해서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해서 부처님 또 일곱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뭡니까?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됐죠? 그죠? 한자가 이렇게 외우는 데는 좋습니다.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까? 마음챙김이, 염이, 마음챙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마음챙김을 토대로 해서 여기 택법이 나오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택법을 했는데, 택법이 뭡니까? 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간택합니까? 선법, 불선법으로 간택합니다. 됐죠? 선인과 불선법,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를 정확하게 간택해야 됩니다. 됐죠? 택법이 수행의 항목에 나온다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 그죠? 이 선법, 불선법을 판단은 중요합니다.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학적인, 예, 특히 아비달마적인, 아비달마는 법에 대해서잖아요. 이 법을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법, 불선법을, 그죠? 정확하게 이제 간택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바른 정진이 나옵니다. 됐죠? 그 염, 택법, 정진. 순서도 기가 막히죠? 그죠? 염, 마음챙김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법을 간택하게 되고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게 되면 뭡니까? 자,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법은 정정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진각지가 됩니다. 됐죠? 정진을 하게 되면 마음의 희열이 생기겠죠? 그죠? 희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염, 택법, 정진, 희열은 이건 뭡니까? 분발하는 요소죠? 분발을 막 하다보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막 등등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애가 저거 붕붕 뛰죠? 붕붕 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분발하면 들 때가 와 울어버립니다. 맞죠?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와 들 때가 나중에는 막 해탈 열반이고 뭐가 뭡니까? 괴로움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발만 하면 안 됩니다. 띄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안 정사가 받쳐줘야 됩니다. 경안은 뭡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요 삼매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평온이 궁극적으로는 평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과 경안 정사는 뭡니까? 하나는 분발하는 요소고 하나는 절제하는 요소입니다. 됐죠? 하나는 들뜨는 요소고 하나는 깔아는 요소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네. 야, 아, 또 이제 서로를 더 길었던데, 그죠? 네, 요래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 들어갑니까? 자, 97쪽입니까? 네. 그거 보면은 성스러운 8점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37 보리분법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이제 우리, 그죠? 8점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원으로 보면 아리아 아탕기 까마까고 중국에서 팔지성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간단하게 뭐 한글로 옮길 게 없을까 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리 원장선생님은 성스러운 팔정도 이렇게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스럽다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팔정도 하면은 성스럽다는 말이 빠져버리잖아요. 우리 불교 법의 핵심은 교학과 수행이죠. 교학의 주제는 온척예건제연, 수행의 주제는 37보리문법.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온척예건제연 중에서 교학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들으라면 뭐겠어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규율된 데 있죠. 그죠? 그래서 사제입니다. 고진멸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학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성자를 넣었어요. 아리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성제라죠. 그래서 교학의 핵심인 사제에는 성자를 넣어서 사성제랍니다. 자, 수행의 주제,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중에서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또 성스럽다는 막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거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지성도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옮겨도 성스러운 팔정도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죠? 우리 원장선생님 거래 해서 성스러운 팔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 어디 나오겠지만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아, 말 길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우리 원장선생님 성스러운 팔정도, 아, 이거야 멋있다. 그죠? 자,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37 보리분법의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인 성스러운 팔중도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부처님의 최초 설법과 최후의 설법이 팔중도가 이라면 팔중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 그 이상 말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45년 설법 중에 최초의 설법도 팔중도고, 설법의 형식으로 하신 최후의 설법도 팔중도다. 이라면은 팔중도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최초의 설법과 최후의 설법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이것도 이래 해난 사람, 아, 연연자 그만합시다. 그래도 끝날 때는 좀, 그죠? 좀 이래 뭐, 근엄하게 해야지, 그죠? 끝까지 지자랑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은 팔중도이다.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담고 있는 가르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합송자들은 그 경을 초전법륜경이라 불렀다. 됐죠? 부처님이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리신 경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제가 그 인용을 해놔봤습니다. 자, 시간 없어도 그죠?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구드리에부터 그죠? 그 97쪽 제일 밑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몰두하는 것이다. 이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예의지하지 않고 이래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다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다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우리 초전법륜경 제 앞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이렇게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사성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팔정도와 사성계를 천명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죠, 그죠? 팔정도와 사성계, 사성계와 팔정도는, 사성계는 초기 불교 교학의 핵심이고 팔정도는 초기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최초 설법에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성계를 먼저 말씀하셨느냐 팔정도를 먼저 말씀하셨느냐, 초전법륜경에서는 팔정도를, 실천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팔정도를 중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불교하면 중도, 이라죠, 그죠? 그렇죠? 그, 어떤 게 중도입니까? 말이 많습니다. 뭐, 그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는, 그죠?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정말입니다.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제가 억수로 존경하는 큰 스님께서, 그분은 진짜 그 중도 파잖아, 그죠? 어디 가시면 중도를 말씀하시고요. 중도를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예. 근데 그분의 중도는 어려운 중도입니다.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 보시면. 근데 어떤 게 중도냐 하면 뭡니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봤죠, 그죠?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게 중도입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팔정도가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중 있잖아요. 중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른 것이 중입니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바르다는 것은 극단을 예인 거잖아요. 그죠? 극단을 예인 것이기 때문에 그 바른 것을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어떤 게 바른 겁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게 바른 겁니까? 팔정도가 바른 겁니다. 됐죠? 바른 거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그걸 이렇게 이야기죠. 저 이렇게 해보면요. 막 이제 저한테 따지려고 뭐가 막 굉장한 교학적인 논쟁을 하고 온 분들이잖아요. 허탈해 갖고 있잖아요. 뭐 이야기 맞는 건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근질근질하고 차립니다. 아, 그렇잖아요. 어떤 게 바른 겁니까? 팔정도가 바른 겁니다. 그럼 팔정도가 뭔데? 정견, 정사율,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지, 정념, 정정. 이게 바른 겁니다. 할 말 없죠. 그죠? 아,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게 중도입니까?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그럼 어떤 게 바른 겁니까? 예, 팔정도가 바른 겁니다. 여덟 가지로 표현한 그것이 바른 겁니다. 아, 그러면 끝납니다. 뭐, 정은, 그죠? 뭐, 설명은 다 좋은데, 그죠? 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뭡니까? 교화부장 출신. 됐죠?
옛날에는 그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버린다. 그래서 그죠? 부처님 최초 설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를 설하고 나시가지고 사승계를 설하셨습니다. 근데 사승계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죠. 이게 또 굉장한 구조입니다. 그죠? 어떻게 포함됩니까? 사승계 맨 마지막이 도승계죠. 고진멸도 도승계입니다. 무엇이 도승계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팔정도가 도승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승계의 도승계 안에 팔정도는 포함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로 보면 뭡니까? 정견 정사위로 나가죠? 그럼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좀 나오지만 사승계에 대한 이해를 정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승계는 팔정도의 정견의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팔정도와 사승계는 사승계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교학은 수행을 포함하고 수행은 교학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겠죠? 수행하는 사람이 교학적인 이해가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백발백중 십만팔천이 아니면 전부 사이비 교주대표입니다. 수행 깨는 했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불교 교학적인 제대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전부 사이비 교주로 갚입니다. 한국에서 누구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 하면 내가 막 싹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막 일하다 보고 저는 뭡니까? 저는 불교를 갖고 뭡니까? 개그 콘서트를 해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저는 차라리 사이비 교주되는 것보다는 개그 콘서트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뭐 해라 해도 안 하시겠지만은 그죠? 아, 그렇죠. 왜냐면 수행의 문제는 왜냐면 다 우리 후배선들도 봅니다. 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수행의 문제가 잘못 나오면 있잖아요. 왜냐면 수행은 거의 신비체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그죠? 그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마침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같이 총이 부교하는 사람은 전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제 신조입니다, 신조. 마무리 나면 죽 가도 총이 부교하는 사람은 안 갑니다. 딱 그러합니다. 근데, 그죠? 교학과 수행은 한계가 있는데,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사승제 안에 팔정도, 즉,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되고, 됐죠?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됩니다. 됐죠?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은 함께 가야 됩니다. 지극히 또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뭡니까? 교학을 막 강조하고 막 요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는 거 붕 들뜹니다. 개그 콘서트로 바쁩니다. 그렇죠? 개그 콘서트로, 불교가 개그 콘서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도 저는 사이비 교주보다는 예, 개그 콘서트가 훨씬 낫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죠.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도 팔정도입니다. 자,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입니다. 98종. 부처님의 최후 설법도 팔정도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담고 있는 디가니카야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다섯 가지를 당부하시기 이전에 설법의 형태로 말씀하신 최후의 가르침은 수바따라는 유행생에게 하신 설법이다. 됐죠? 부처님의 다섯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자, 이 유언 말고 유언은 그냥 부처님이 그죠? 그럼 남기신 마음이 유언입니다.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설법의 형태로 하신, 그죠? 마지막, 그죠? 그 설법 가르침은 바로 수바따라는 유행성에 하신 다음 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그래서 수바따는 세종께 육사외도가 최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인가를 여쭈었고,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 게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수바따에부터 그 밑에까지 있잖아요. 인용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바따여, 어떤 법과 유래서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따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유래서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따여, 이 법과 유래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따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요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따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란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부처님 마지막 그 설법 형태로 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어떤, 누가 진정한 출가자냐, 누가 진정한 사문이냐, 누가 진정한 수행자냐, 이렇게 저 수받다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고 외도 유행성입니다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해주니까요. 팔, 이제 간단하게 뭡니까? 팔정도가 있는 집단이 진정한 사문 집단이고, 진정한 수행자 집단이고, 진정한 출가자 집단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불교 집단에는, 이 법과 유래는 했죠, 그죠? 이 바로 전, 그, 이 불교의, 이, 그죠? 그 체계 안에는, 성단의 안에는, 불교 가치 체계 안에는 팔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의, 이 성가야말로, 집단이야말로, 진정한, 그죠? 그 수행자 집단이고, 진정한 출가자 집단이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 뭐 첫 번째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이거는 이미 그죠? 그 주석서뿐만 아니고, 안구 따르니까에 보면은, 여기서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라는 불교의, 그죠? 내 불교의 성자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밑에는 주석서를 인용해놨습니다. 자, 주석서는 첫 번째 사문은 예루자를, 두 번째 사문은 일례자를, 세 번째 사문은 불안자를, 네 번째 사문은 아란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팔정도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도 팔정도고, 부처님의 맨 최후의 설법도 팔정도입니다. 이 이상 팔정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첫 번째 설법과 마지막 설법이 팔정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뛰어가니까야 마 고인다경에 보면은 그죠? 그 보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죠? 자, 마 고인다였을 때는 이제 깨달지 못했습니다. 팔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단지 범천의 천상에 태어나는 것만을 가능 그만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금생에는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이 되어 이제부터 팔정도를 설하시어 천상으로 윤회하는 것조차 완전히 극복한 열반의 길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강조하겠다. 됐죠? 팔정도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진정한 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쭉 가사파 사자경에서도 그죠? 이렇게 하고 있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바로 도다. 불교는 도닦는 종교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그래서 제가 서울 같은 데 법회하러 하면 그래요, 그죠? 이제 보살님이 이제 열심히 절에 다니고, 그죠? 막, 크, 이제 또 초기 불교 한다고 또,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 거사님이, 그죠? 기분이 되게 나빠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죠? 밤 1시나 2시 돼갖고, 그냥 술이 쫙 뜨고, 돼갖고, 그죠? 저렇게 이제 거사님이 안 웃고, 이제 소파에 앉았고, 팍, 밑에 앉았고, 팍, 막 잡으다가, 잡고 있었어요. 그 거사님이 들어와갖고, 그냥 술이 한잔 돼갖고, 이제 그 집에 그죠? 그 마누라가 이제 앉아 잡은 거 있죠? 그 이제 발로 가지고 술 채워가지고 발로 툭툭 해갖고요. 야, 니 절에 나간다며? 야, 절은 도 닦는 거 아이가?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일러라.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일러라. 이래 툭툭 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슥, 이러고요. 팔정도? 이러고 다시 주무셔야 된다고 제가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진정한 불자라고 그럽니다. 됐죠? 어떤 게 도냐? 소리만 나오면 뭡니까? 자다가 일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일라도 도는 팔정도입니다. 됐죠? 안 그러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랬던 거죠. 우리 초기 본거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그 보살님 한 분이. 그죠? 나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스님. 저 경상도 사람은 똑같아요.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실제로 그러는데요. 경상도 사람인데. 이분은 서울 토백이고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인데 실제로 있잖아요. 밤 술 한잔 채고 들어오면 깨어갖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그러고 어떤 게 불교냐 일러라 그러고 부처가 뭐라 가르치냐 일러라 그러고 그런데요. 그래서 야, 근데 실제로 그런데요. 그럼 발로 툭툭툭 차갖고 있잖아요. 야, 어떤 게 도냐 이래서 그러는데요. 아, 그래서 어째 뭐 자기는 그냥 스님이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막 정말 그 경상도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걸 보는 것도, 이거 내가 뭐, 이야기를 하고 좀 이상하다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해 돼버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무슨 말인지 듣는 거 알겠죠? 불교를 믿어, 그죠? 도자만 나오면 뭡니까? 팔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게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도 하면 팔정도. 이제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제 팔정도가 중도다 해놨죠. 99번에, 그죠? 이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 막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중도하면 그죠? 이제 그 뭡니까? 우리 팔불 중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중론이라 그러죠. 중론에서는 도를 중도를 있잖아요. 팔불 중도를 사람들 팔불 중도를 말씀 들어보셨죠? 일리 거래 유무 단상 이 여덟 가지를 여인 것을 중도로 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중도하면 일리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좀 유식한 사람은 일어 나옵니다. 거래 하면은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이고 막 그래갖고지만, 희론으로 가기, 희론 있잖아요. 가기 바쁩니다. 그럼 여기서 도가 있잖아요. 도는 실천이죠. 그렇죠? 그죠? 도는 실천이잖아요.
실추는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도 하면 무조건 팔정도로 딱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팔정도가 중도라는 사실이다.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 뭡니까? 자, 한 저 중도가 나오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한 7군데 중도 됩니다. 우리 사부니까에 보면은 7군데네. 6군데는 전부 어떤 게 중도냐 앞에서 보듯이 전부 팔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한 군데가 남았죠. 야, 그러면 6군데는 팔정도가 중도라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는 다른 게 중도겠지 싶으죠. 죄송합니다. 한 군데는 뭐로 나오겠어요? 37보리분법이 팔정도라 합니다. 아, 37보리분법이 중도라 합니다. 할 말 없죠. 그렇지, 중도는 어떤 실천입니다. 그리고 37보리분법 중에 핵심은 뭡니까? 팔정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외 없이 초기 불교에서 중도는 팔정도가 중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중도로 천명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반야 중관 학파의 기본 가르침인 중문에서 주장하는 공가중 삼관을 중의 중을 중도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다음 대승 불교 익숙한 우리는 중도하면은 일리 그래 유무 단상 적어놨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그죠? 어렵기도 어려울 뿐이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희로는 갑니다. 이거를 중도로 하지 않습니다. 중도는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 보면은 중도가 아니고 저 중의 견해를 밝히는 경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길어서 여기선 그걸 안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 연기에 대한 그죠? 이해를 12 연기를 아는 것을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도가 아닙니다. 됐죠? 중과 중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도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됐죠? 도가 안 붙은 거하고 도 붙은 거 하나는 땅 차이입니다. 도자가 붙은 거는 100% 팔정도입니다. 자, 중이 붙으면은 중만 나오는 것은 중의 견해입니다. 중의 견해는 뭘까요?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중의 견해냐? 초기 몇 군데에서는 중의 견해는 연기에 대한 이해를 중의 견해라 합니다. 됐죠? 연기,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있죠? 그죠? 12 연기의 그 뭡니까? 그 우리 유전문, 환멸문 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거를 중의 견해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를 중의 견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 견해와 중도는 엄격히 다릅니다. 됐죠? 그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죠. 중도하면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됐죠? 여기에 양보하면 안 됩니다. 중도하면 뭡니까?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요래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99쪽, 그죠? 그 밑에서 그죠 팔정도 내용 그 바로 위에 문단 보면은 이처럼 중도는 찾으시죠 그죠 이처럼 중도는 철학이나 견해가 아니라 실천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도는 실천입니다 그죠 우리는 중의 의미를 철학적 사유에 바탕한 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그러한 설명은 오히려 실천 체계로서의 중도를 관념적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크다 중도가 팔정도인 이상 중도는 부처님께서 팔정도의 정인구로서 정의하신 내용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됐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정도가 뭐냐? 그 밑에 보면 99쪽 제 밑에 보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있죠? 그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뭡니까 지금?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견해, 정견, 정사유? 요거를 그죠? 경에 나온 대로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 견해지요. 어떤 게 바른 견해입니까? 예, 그래서 경은 크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일 핵심은 뭡니까? 사성계에 대한 지혜, 사성계에 대한 이해를 정견이라 합니다. 요것이 그죠? 예외 없이 모든 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그래서 그죠? 자, 첫 번째 바른 견해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감에 대한 지혜로 정의되고 있다. 한마디로 바른 견해는 사성계에 대한 지혜. 요 줄 팍 하고 뭐라 적어야 됩니까?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됐죠? 서울대학 시험 나옵니다. 조건은 뭡니까?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된다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국대니까요. 까짜연하고 따경 등에 의하면은 뭡니까? 자, 그거 보면 그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를 질문 드리고 까짜연하고 따 존재의 부처님께서는 까짜연하여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가짜연하여 열에는 이들 두 가지 극단은 따르지 않고 중에 의지하여 법을 설한다고 명쾌하게만 이게 중에 의지하여 법을 설한다 하셨습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번역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죠? 이거를 그죠? 중의 견해를 갖고 중도라고 잘못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쑥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중의 견해입니다. 됐죠? 그럼 어떤 것이 중의 견해입니까?
자, 12연계의 유전문과 합물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으로 이 중을 표방한다. 즉, 연계의 가르침이야말로 바른 견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연계의 가르침. 됐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바른 견해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사승계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연계에 대한 이해. 혹은 연계의 가르침.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처럼 바른 견해는 사승계에 대한 지혜와 연계의 가르침으로 정리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승계와 연계의 가르침은 또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 적어놨죠. 자, 그런데 사승계 가운데 집승계는 연계의 유전문의 즉 발생구조와 연결되고 고집 대죠 그죠? 그 다음에 멸성계는 연계의 환멸문 고의 소멸구조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사승계와 연계의 가르침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팔정도의 정결이다. 됐죠? 이해하시겠죠? 왜 사승계와 연계의 가르침이 같은지. 연계 가르침은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죠. 괴로움의 발생구조는 사승계로 보면 고승계, 집승계. 됐죠? 괴로움의 소멸구조는 멸성계, 도승계. 그러니까 사승계와 연계의 가르침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맞지만 이까야 바른 견해 경에 의하면은 사람보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불선법에 대한 이해. 됐죠? 사실 이것도 중요한 바른 견해겠죠, 그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입니다. 깨뚜람. 또, 네 가지 음식과 그 진멸도. 세 번째는 뭡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위에 나온 겁니다. 네 번째는 12연기를 깨뚜라는 거. 됐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사승계에 대한 이해와, 그죠? 연기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지혜 제일인 사리부터 좋은 거는 존재하는 거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이해도 정견에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지요? 그죠? 이거는 완성된, 뭐라 그럴까요? 정견은 아닐지라도, 그죠? 닦아가 나가는 과정에서는 뭡니까? 정견에서, 맞죠? 그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고 있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음식입니다. 네 가지 음식이 뭘까요? 예? 네 가지 음식이 뭐기는 뭐, 짜장면, 우동, 짬뽕. 아, 이렇게 계속 콘서트 해갖고, 이게 이제 버릇이 돼갖고 있잖아, 그죠? 이 사실 그 계획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음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음식의 주 특기가 뭡니까? 뭐를 생기게 하는 거죠. 정장시키고 자양분, 양분이잖아요. 양분은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 여러 군데서 그죠 네 가지 음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먹는 음식. 먹는 음식은 당연히 우리 몸을 지탱시키고 몸을 정장시켜주죠. 이 먹는 음식.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죠. 촉식이라 합니다. 우리 감각 접촉도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과 눈의 아르마리와 대상이 만나면은 이거를 우리는 그 감각 접촉이 일어나죠. 감각 접촉이 일어나서 뭐를 생기게 합니까? 느낌을 생기게 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감각 접촉을 또 우리는 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촉식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식입니다. 우리 그죠? 의도. 자, 의도를, 우리 불교에서는 의도를 업이라 그러죠? 업은 뭐를 생기게 합니까? 당연히 과부를 가져오죠, 그죠? 그리고 업은 또 뭐를 생기게 합니까? 과부를 가져온다는 것은 윤회를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윤회를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라서 이 의도를 있잖아요. 의사식, 하나의 그 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식입니다. 식식은 뭡니까? 물어라 식식이 아니고, 그죠? 이 앞에 식은 뭡니까? 아르마리고, 알식자고, 그죠? 뒤에 거는 음식식자입니다. 아름아리 있잖아요. 우리 아름아리도 음식으로 봅니다. 왜? 우리가 아름아리가 찰나신 찰나멸한 이것이 뭡니까? 금생의 땡 끝나면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하죠. 다음의 최초의 아름아리를, 즉, 그죠?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식이랍니다.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요 네 가지를 아는 것을 정견이라 합니다. 뭡니까? 첫째는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 두 번째는 사식, 네 가지 음식을 아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사승계를 아는 것. 네 번째는 연기를 아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럼 땅경을 보면은 사승계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연기에 대한 가르침. 요거는, 요걸 아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정사유지요? 정사유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백쪽에, 그죠?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은데, 사유는 생각으로 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해탈 열반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른 사유로 부처님께서는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사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듣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에 빠지 생각만 하면 해탈 여러분 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난 저 그죠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의 없으면 돼요. 악의는 뭡니까? 그냥 세상 두 쪽을 나비 죽일로 그죠? 내도 3천만 떼먹고 도망가면 죽이로 이빨 부두둑 이런 거 하면 해탈 여러분 실을 못합니다. 됐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그럼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렇죠? 그죠? 뭐 미물이라도 보면 그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우체 해버리가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즉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해탈 열반을 실현해 두고 있는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해야 되고, 악의 없는 사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코지 않으려는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결해 보면 뭡니까? 잘 쉽게 하면 사물양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그죠? 자비, 희사, 있잖아요. 자의 마음, 연민의 마음, 같이 기뻐하는 마음, 이런 걸로, 그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른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말은 뭡니까? 바른 말은 뭡니까? 정어죠, 그죠?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의는 것. 요렇게 정리됩니다. 그걸 해놨습니다.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거짓말을 우리는 망어라고 합니다. 중상모략은 뭡니까? 예? 양설입니다. 됐죠? 욕설은 뭡니까? 악구. 입이 더럽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잡담은? 기어입니다. 기어는 요새 말하는 건 뭐 잡담으로 옮겨야 됩니다. 꾸미는 말이라는데 요새 잘 그거 하는 건 잡담입니다. 영어가 정확한 번역으로 봅니다. 영어에서 이 기어를 가십으로 옮깁니다. 요새 가십한 게 인터넷 하면 뭡니까? 전부 가십이죠. 연예인들 불쌍해 죽겠죠, 그죠? 뭐 연예인이 가다 그죠? 뭐 화장실이, 누가 김태희가 그랬다든가 그죠? 뭐 어디 가다가 있잖아요. 너무 화장실이 급해갖고 있잖아요. 막 내려가고 휴게소 해갖고 그죠? 가는데 막. 김태희가 봐. 수백 명이 있잖아요. 김태희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김태희가 먼저 막 똥을 샀단다. 막 똥을 넣는데 냄새가 난단다. 막 예상, 그죠? 막, 그게 전부 잡담입니다. 그렇죠? 해탈 열반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이 저처럼 이런 이야기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는 잡담은 좀, 가십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네. 또 할 이야기는 억수만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럼 네 번째 바른 행위입니다. 이건 뭡니까? 살생투도 사음이죠, 그죠?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된 음행을 삼가고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줄입니다. 다섯째는 뭡니까? 바른 생계입니다. 자, 사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를 생명을 저기 요 제가 붙잡는 한테 바른 생계는 바른 직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른 직업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성인들한테는 출가가 직업이 아니죠. 그래서 직업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계 혹은 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성인들의 기본 생계는 뭡니까? 얻어먹는 겁니다. 됐죠? 글씨기입니다. 출가자를 비구라고 하죠. 비구, 비쿠입니다. 원어로. 비쿠의 그 기본 뜻이 뭘까요? 비쿠, 비구. 비구는 예, 경상도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상도 말로 서자입니다. 예? 비륵질 이런 거는 다 그 표준 말입니다. 경상도 말은 뭡니까? 끌뱅이. 됐어요? 끌뱅이. 끌뱅이가 바로 비구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구를 실제로 뭐라고 옮겼습니까? 걸 사러 옮겼어요. 근데 선비 사찰 왜 넣어요? 자, 역경하는 분들이 스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거지 글자를 쓰려니까죠. 뒤에 좀 창피했겠죠. 그래서 선비 사찰을 넣어줬어요. 아닙니다. 비구는 100% 끌뱅이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지난해나 지금 대한민국의 조계종 스님들은 뭡니까? 거지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할 이야기 없으면 안 돼, 그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스님들은, 그럼, 누구한테 얻어먹어야 됩니까? 예, 네. 신도님들이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딱 돌려가면 뭡니까? 신도님들이 저를 보시하셔야 됩니다. 아, 불자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스님들이 있잖아요. 자, 글식을 제대로, 그죠? 하려면은, 스님들 벌써 이제 바르고, 그죠? 부처님 정법을 전하고, 그죠? 개행이 바르고, 이래 해야, 뭐, 보시를 할 텐데,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보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신도님들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스님들 늙게 살려야 됩니다. 어디 뭐, 많은 거 갖다 달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죠? 생계를 하면 안 됩니다.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방에서 고기 갖다 주면은, 고기 먹고, 어떻게 됩니까? 채소 갖다 주면 채소 먹고,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 굶고. 근데 아무도 안 갖다 주고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아 돌아서 다릅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한국 선생님들은 뭡니까? 시간을 좀 비꿔야 된다.
한국신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죠? 신도님들은 맛있는 망고 있잖아요. 망고를 탁 가져와, 어머니. 맛있는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 선생님 드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죠? 우리 신도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님이 참 굉장한 분이라고. 그죠? 이 맛있는 걸 가져왔는데도 그죠? 부처님께 먼저 올리라 한다고. 그죠? 우리 스님 큰 스님이라고. 정말로 그죠? 멋진 수행 많이 했으면 부처님께 다 올리고 절 딱 하고 갑니다.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부처님이 먹습니까? 부처님이 먹으면 이상합니다. 그죠? 결국 내가 상자 보고, 야, 그 망고 갖고 온다. 이러다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 오히려 뭡니까? 좀 떳떳한 게 있잖아요. 신도님들이 남방에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 받고 그죠? 그래서 추근도 하고 그죠? 그 망갈하라 그러잖아요. 망갈로하다라 그래서 그죠? 그 우리 그죠? 그 행복경 있잖아요. 그거는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한번 오늘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겠죠.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님은 부처님한테 올리라 하더라. 그런 게 더 큰 스님이다. 저 스님들은 갖다 주면 그대로 먹으니까 작은 스님이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죠? 스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아이, 큰일 났다. 시간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른 생계는 우리 제가 부처님들한테는 바른 직업입니다. 됐죠? 바른 직업. 스님들한테는 이제 걸식 하는 거죠? 그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은 했습니다. 그죠? 바른 정진은 우리는 그죠? 선법에 대한 두 가지, 불선법에 대한 두 가지, 바른 마음 챙김도 했습니다. 그죠? 신수, 신법에, 그죠? 마음을 챙기는 것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의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그죠? 우리, 그죠? 9월 달에, 우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하면, 그럼 반드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가능하다면, 그때 좀, 그죠? 교학적으로, 우리 바른 삼매에 대해서, 그죠? 그때 좀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칠 보리분법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삼칠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공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수들을, 이제 아비단마를 갖다 해놨습니다. 백이 쪽 보면 그 도표 있죠? 그러면 그죠? 이 삼칠 보리분법에 전부 37가지 법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삼칠 보리분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37가지 법수는 같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전부 1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 102 쪽에 보면은 1번부터 맨 밑에 14번까지 되어있죠. 그죠? 1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정지는 9번 나왔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음 챙김은 8번 나왔죠? 그럼 우리 지혜, 통찰지는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매는 4번 나오고, 믿음은 2번 나오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한 번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개발해야 될 선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죠? 선법은 37보리분법을 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선법은 전체가 이렇게 1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면, 그죠? 자, 103쪽입니다. 37보리분법을 다 닦아야 깨달음을 성취하는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사념처 사정거는 기본입니다. 됐죠? 마음 챙김과 이제 정지는 기본이고, 이걸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각 하나씩 있잖아요.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각각이 전부 이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독립된 체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 모아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103쪽이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보리문법은 13번 그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바른 정진을 갖추어서 사유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가운데 하나의 체계를 닦으면 될 것이다. 물론 주석서의 설명대로 깨달음을 실현하게 되면 이 37보리문법이 함께 완성이 되어 이들이 모두 원만하게 구축된다. 됐죠? 닦아가는 과정에서는 마음 챙김과 정진을 토대로 해서 자,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서 뭡니까? 깨달음을 실현하면,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37보리분법 전체가 완성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그죠? 경과 주석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리분법은 깨달음의 꽃꽂이다. 깨달음의 꽃꽂이다. 이건 제가 지낸 말입니다. 그래서 꽃꽂이 했어요. 그죠? 멋진 비유입니다. 내가 말해.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도 하나도 내가 안 했거든요. 이 꽃이 몇 개입니까, 지금? 37개입니다. 많이 보는 분들은 지금 눈이 잘못됐어요. 꽃이 37개입니다. 우리 저 보살님께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깨달음을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멋지죠? 이렇게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의 꽃꽂이입니다. 꽃꽂이.
멋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됩니까? 이 이쁜 아름다운 꽃을 하나 그죠? 잘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뭐 심든가 어떻게 해서 그죠? 안 그러면 시장에 사오든가 해서 그죠? 그걸 잘 해서 그죠? 이거를 잘 해서 뭡니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 열방을 신하게 되면은 이제 이 깨달음의 꽃꽂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아주 제가 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그죠? 꼬꼬지, 꼬꼬지 했어요. 그, 우리, 저, 원장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죠? 하, 또, 그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깨달음은 꼬꼬지 되겠고, 저, 딱 드린 말씀입니다, 이미. 자, 부처님은 깨달음 분이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닫는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즉, 37 보리분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에 금칠을 하고 법당을, 이거는 안 써야 되는데, 그죠? 말로만 말해야 되는데, 몸에 금칠을 하고 법당의 좌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37 보리분법을 완성하여 이를 굴리신다. 그래서 주석서 문헌들은 위의 그죠? 3에서 3이 보았듯이, 이 37 보리분법들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출세감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처럼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37가지 보리분법들을 닦아서 성자가 되고, 이걸 우리 예비단계의 도 혹은 세간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자의 지위를 증득한 분들은 이 37가지 보리분법들을 구족하여 깨달음을 드러낸다. 이걸 우리는 완성된 경지 출세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보리분법을 닦아서 실현되고 깨달음은 보리분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아, 또 제가 적어놓아도 좀 멋있죠?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죠? 꽃을 열심히 그죠?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꽃꽂이를 합니다. 됐죠? 네. 이제 그래서 좀 깨달음은 꽃꽂이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화음이라죠? 네. 대승의 최고. 화음이 뭡니까? 화음을 한마디로 하면 꽃꽂이입니다. 화음. 꽃으로 장엄한다. 꽃꽂이가 꽃으로 장엄하는 거잖아요. 됐죠? 제 이러면 또 그냥 총이 굵은 대성적으로 제가 대성굵은 멋지게 성화시키죠.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화음 이런 데 같이 나와서 그렇지. 한글을 쉽게 보면 화음이 꽃꽂입니다. 무슨 꽃꽂입니까? 깨달음이 꽃꽂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깨달음을 꽃꽂이 합니까? 37가지를 닦아서 꽃꽂이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분법은 깨달음의 꽃꽂이라 할 수 있다. 됐죠, 그죠? 37 보리분법은 열이 마음 평온 등등등등의 삼매라는 14종류의 꽃 37송이. 됐죠? 37송인데 종류는 뭡니까? 14종류입니다. 왜 14종류가 나왔습니까? 앞에 했죠, 그죠? 앞에 도표 나왔잖아요. 이거는 고유승기를 가진 법으로 보면 14가지 종류고, 그 개수는 37가지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 편에 있는 법이라는 이름을 단 꽃꽂이로 깨달음을 장엄하고 있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 깨달음은 그죠? 사념처와 사정근을 토대로 하고 무슨 말씀인가 있죠? 사유족 5근 5륙 7가지 8중도 가운데 하나의 꽃꽂이 그 뭡니까? 터널을 지나서 아따 그죠? 이런 말도 써놨네. 도달되며 깨달음을 실현하고 완성하면 그 경지는 3초부터 8중도까지의 7가지 꽃방울이들로 장엄이 된다 할 수 있겠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무량신부터 해서는, 예, 뭐, 9월달에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마, 뭐, 이야기가 될 건데, 좀 뭐, 다음 주에 또 모의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먼저. 이제 디프를 좀 해줘. 그죠? 맨날 두시는데 집안 열심히 떠들고, 난 한마디도 못 들고, 막, 억울해 죽겠다 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아마 우리 회장님이 좀 그러시갖고 막 회장님 좀 억울하셨던가 봐요. 예? 지만 떠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를 오늘 해서 수료증까지 다 하고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법무님들하고 같이 해서요. 정말 편하게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도 좀 쳐다보고 그죠. 어디 사는 분인가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시간을 막 가지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시갖고죠. 그동안 말씀 못 하신 거는 막 다음 쭉 오시갖고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예, 요거로 제 이야기는 마치고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우리 원장선생님께서 예, 수료증 뭐 수요도 하고 또 우리 또 회장님도 뭐 하신 말씀이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예, 요거로 제 이야기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